네, 식당이나 미용실 같은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 눈여겨볼 소식입니다.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권 분석이나 판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도시 서비스 분석 정보 시스템입니다. 연제구 연산동 일대 미용실 입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유동 인구수와 연령별, 성별 비율을 분석해 현재 영업 중인 미용실 현황과 시스템이 추천하는 입지가 소개됩니다. 초록색 동그라미는 기존의 미용실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파란색 네모는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제 결과 분석도 가능합니다. 부산 불꽃축제를 분석했더니 2014년에는 울산 남구 주민들이 많이 온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경남 주민들이 늘었습니다. 폭행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검색하니 현재 CCTV 설치 현황과 함께 추가로 CCTV를 설치할 적지가 추천됩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 시내를 가로, 세로 50m 면적에 소지역 단위 10만여 개로 구분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장소별, 시간별 인구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 특정 연령대나 성별 인구가 많은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도 부산에 온 경우도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인구 개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더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 노선과 승하차 정보 등에 대한 정보 분석은 정책 활용을 위해 공무원 전용으로 제공됩니다. 부산의 주민등록 인구는 355만 명이지만 부산에 머무는 실제 인구는 하루 평균 375만 명으로 20만 명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NN 전성호입니다.